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스에서 제작이 되는 네. 코퍼헤드 드라이브를 리뷰를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는 진공관을 사용하는 기존 진공관 앰프를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진공관인 유튜브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기타 앰프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앰프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튜브 페달을 개발했습니다. 진공관 앰프의 사운드와 느낌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리즈는 현대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클래식 앰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 뉴튜브란 게 코르그와 노리타케 이트론이 공동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진공관으로 기존 진공관과 마찬가지로 양극 그리드 필라멘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삼극관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네요. 풍부한 배움과 응답을 제공하며 기존 진공관에 비해 소형화, 절전, 품질 향상 등을 달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코퍼헤드 드라이브는 80년대 하드록의 강력한 사운드에 사용된 클래식 풀스택 앰프톤을 재현한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소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으며 풍부한 헤드룸을 제공하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로 제작되었습니다. 벨브너지 시리즈라고 하네요. 총 4개의 페달이 출시가 됐는데 벨브너지 시리즈는 9V 전원 공급 장치 전압이 내부적으로 15V로 부스트되어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구동시켜 더 큰 볼륨과 헤드룸을 허용하고 보다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이펙터를 연결을 하고 12시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페달을 온 시켰더니 볼륨이 꽤 많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륨 조절을 좀 하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외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브라이트 토글, 토글 스위치를 조작하여 보다 밝고 선명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들,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12시인 상태에서 볼륨량을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그렇죠? 힘이 있죠? 네, 살짝만 볼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하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앰프에서 크랭크업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대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 클래식 앰프를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이렇게 복각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운드가 익숙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처음 쓰시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레드 제플린 검색하시면 그 화면 보정에서 풀 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들리는 지미 페이지의 그 레스폴 사운드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이게 레스폴의 사운드가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지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픽업 셀렉터를 중앙에 두는 톤을 많이 활용해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때의 그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밀도감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중음역대가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랑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저희가 여기서 게인 노브를 많이 높여서 볼륨 좀 줄일게요. 네.
6번 줄을 연주를 할 때 들리는 이 저음 사운드가 다른 이펙터 드라이브 페달들과 차별화된 사운드를 좀 더 많이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음 역대를 칠 때는 조금 익숙한 소리가 들리고 있고 저음 역대를 연주를 했을 때 약간 뭔가 부부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조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 노브를 많이 깎아서 로게인에서는 어떤 사운드가 연출될지 볼륨 좀 높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속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긴 하겠지만은 이 개인 양이 많았을 때보다 이렇게 개인을 좀 줄여서 썼을 때 사운드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네네. 느낌이 좀 들고요. 좀 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잭슨 오디오의 제품들을 다뤄봤을 때 느꼈던 클린 사운드인데 좀 더 이제 맛있게 사운드가 변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잭슨 오디오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로우 게인으로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뭐랄까 MSG가 쳐진 듯 네네네. 이렇게 맛있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다시 저희가 게인을 12시로 올릴 거고요. 가운데 이 토글 스위치를 상단으로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올린 채널이 극강으로 빈티지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려 이 토글 스위치를 상단으로 위치했을 때가 좀 더 저희가 이 키들을 알고 있는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가 좀 더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고 싶어요. 저희가 이 유튜브가 채용되어 있는 이펙터를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었어요. 그 뭐냐면은 케이스를 DIY로 조립해서 쓰던 코르그의 이펙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펙터를 다루면서도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의 독특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 역시 그런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량도 좀 높여보고 EQ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드를 많이 높이고요. 게인을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이
약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연주를 하는데 쉬 하는 이 화이트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타가 싱글 기타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게인량을 많이 높였을 때 그리고 토글을 상단에 위치했을 때는 이런 사운드가 조금 연출이 된다라는 거는 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반대로 미드를 깎고요. 하이와 저음을 같이 높여서 사운드가 진짜 빈티지하네요. 정말 정말 무슨 용광로 빈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나오는 이 드라이브들이 정말로 많이 진화됐다라고 느껴지는 점들이 그런 점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페달은 페달 사운드, 앰프는 앰프 사운드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이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브 페달들은 이거를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이게 앰프 사운드인지 페달 사운드인지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연주를 하는 내내 화면에 잘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액정에 연주를 하면 이렇게 파형이 막 떠요. 물론 그 파형을 본다고 해서 이제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을 한 건지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형이 계속해서 뜨는 액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가지고 있다. 그 옛날에 플라즈마 맞습니다. 네, 제가 쓰고 있죠. 형님 쓰고 계시죠. 그거처럼 좀 그 이펙터의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페달인 것은 분명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견고하게 잘 제작이 되어 있고 배터리로도 구동이 가능한 페달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이 벌브너지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다음 편에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코퍼헤드 드라이브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빈티지 용광로 이렇게 드릴게요. 뭐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진짜 용암 부글부글 끓듯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할 때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15년 후면 휘발유라든지 디젤 로 굴러가는 자동차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금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야 한다. 이 뉴튜브가 채용된 이펙터 사운드를 들으면서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요런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연주자들이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실제로 이 복스, 현대음악사의 이제 뺄 수 없는 아이콘 같은 브랜드죠. 실제로 이 복스의 이 앰프를 사용했던 전설적인 뮤지션들, 뭐 대표적으로 뭐 브라이언 메이라든지 비틀즈, 가 있을 것이고, 복스가 그때 당시에 이 복스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이제 복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